건강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. 이게 선근이고, 이게 착하다는 거예요. 우리가 그냥 아는 착하다는, 아무튼 나한테 잘해야 착한 거죠. 내 욕망을 잘 들어주면 착하다고 생각하는데, 그런 착함이 아니고,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이런 걸 우리가 착하다로 포장하기가 쉬워서 구분하시라는 거예요. 진짜 선근은 육바람일 잘하는 거예요. 육바람일 잘하는 사람 보세요. 과연 진짜 여러분한테 잘하기만 할지. 깨어 있어요. 상황 판단을, 자명한 판단을 잘해요. 남의 이익도 배려해요. 이 부분은 되게 마음에 들죠. 근데 룰을 지켜요.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. 룰을 어겨가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참 고맙죠. 룰을 지켜요. 그런데 인욕 잘 참아요. 이런 건 고맙죠. 욕해도 화 덜 낼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하고 깨어서 어머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란 말이에요. 그냥 착하다는 게 이게 달라요. 영성지능 높은 친구는요, 여러분이 아무리 눌러도 진리가 아닌 걸 거부하는 힘이 있습니다. 그러면서도 남을 잘 공감하고 남의 마음을 잘 헤아려요. 이런 친구들이 영성지능이 높은, 선근이 있는 친구. 이런 분들이 사회에서 리더가 되게 키워져야 되고, 이 지능이 제일 중요한 지능인데 지금 학교에서 요거는 안 키워주고, 수학 잘하면 최고의 지능을 알아요. 영어 잘하면 하늘이 신동을 내렸다 하고, 수학, 과학 뭐 이런 거 잘해야 돼. 제가 한이 맺혀서 막 이런 말 하는 전 수포자였거든요. 그래서 수학만 잘했어도 대학이 바뀌었을 텐데요.